애벌레 놀이터 주식회사 니스. 안녕하세요. 애벌레 놀이터 4세 가을 숲동물 놀이터의 수업방법 소개를 맡은 뚝딱이에요. 신나는 동물 놀이터 활동 이 뚝딱님과 함께 신나게 재밌게 10주차 숲동물 놀이터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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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활동은 천년나무 아래 숲동물 놀이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동물 놀이터 모습을 꾸미고 만드는 모형 설치, 즉 디오라마 수업이에요. 물론 그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동물들이 놀이를 할 겁니다. 준비물은 구멍나무와 구멍나무를 박을 어묵꼬지 막대, 그리고 지난 시간 만들어 놓은 숲동물입니다. 유아들과 동물 놀이터에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요. 유아들은 어떤 놀이기구를 말할까요?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그네, 시소, 미끄럼틀을 만들어 설치해보죠. 선생님은 이 놀이기구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먼저 상자로 만드는 골판지 미끄럼틀입니다. 골판지를 접어 양쪽 난간을 만들어주세요. 되도록 길게 만들면 좋아요. 다음은 그네입니다. 자, 그네는 이렇게 생겼죠? 나무 동물을 태워볼까요? 에고! 떨어지네요.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짠짜자잔! 짜자자자잔! 오, 이 그네는 동물이 잘 매달려 있어요. 무게중심 때문이랍니다. 만드는 방법! A4 용지를 긴 쪽으로 반 접고 다시 3등분에 접어요. 그럼 길고 질긴 종이가 됩니다. 펀치로 구멍을 뚫고 동물을 태워주세요. 시소와 다른 놀잇감은 나중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이 나무를 천년나무라고 해야겠어요. 이 앞에 놀이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울타리 만들기. 놀이터 바깥 테두리가 될 곳에 구멍나무와 구멍나무를 연결해 어묵꼬지를 박아 흙에 고정합니다. 아이들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하니 구멍나무로 울타리를 다 할 순 없어요. 구멍나무를 다 박았다면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구멍나무 구멍에 박아 울타리를 만들어요. 가을꽃이나 가을 자연물을 꽂아 가을 조형미를 표현해도 좋아요. 이제 놀잇감 설치 방법. 만들어 온 미끄럼틀은 기울기가 적당하게 나무에 묶어주세요. 적당한 기울기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나뭇가지에 그네도 매주세요. 이때 좌우 균형이 맞아야 동물이 떨어지지 않겠죠. 와, 신난다. 오, 씽씽, 쌩쌩. 종이컵으로도 그네를 만들 수 있어요. 위쪽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줄을 매면 됩니다. 시소는 둥근 원통형 재료에 긴 막대기를 올려놓으면 돼요. 이 밖에도 어떤 놀이 방법이 있을지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자연물로 놀이를 상상해 놀이터를 꾸며주세요. 와, 나는 징검다리 뛰기 놀이할 거야. 그네가 역시 재밌어. 아니지, 미끄럼이 최고지.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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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네가 역시 재밌어. 시소 시소 올라가면 내려오고 와우. 자, 그럼 숙도
동물 놀이터에서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구멍나무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애벌레 놀이터 홈페이지 질문 있어요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